근데 지금 종단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시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거 경전에서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승가에는 보시하라고 했다. 생각해보세요. 석가모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승가란 건 기본적으로 수다원과 이상이라니까요. 청정 승가에 미꾸라지 몇 있을 때는 그래도 해라.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바로 잡힐 거다. 언젠간 고 얘기하신 거랑 지금 종단 차원의 위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고요. 그 당시 보시라고 해봤자 돈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때는 생필품이에요. 의약품. 보시경에서 좀 미꾸라지 있더라도 승단에 보시하라는데요.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이 경에 대한 이해가 돼 있냐고요. 하나도 안돼 있는 분들이 그 구절 딱 가져다가 제가 그 불교 포커스나 기사나인데 그런 거 항의하신 분들 있더라고요. 다른 사이트에도. 안타까우세요. 그런 마인드면 계속 세뇌당하신 거예요, 지금 여러분. 진정한 성직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. 부끄러워서, 민망해서. 그동안 시주 받은 것도 미안해서 그런 말안할 텐데, 뻔뻔한 분들이 그런 경 들고 와서 딱 내밀 때 당한단 말이에요. 어이구, 그러네. 죄송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무도해도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먹여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 보신 하라는 거예요. 그런데 뻔히 이돈 가지고 도박할 게 뻔한데 거기다 돈 대주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, 도박한 너는 지옥 가더라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걸 또 진지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얘기는 해드릴게요. 그래서 보시 개념에 애초에 없습니다. 그렇게 타락한 승려는 그 마지못해 그런 존재들이 있는 승가에 보시를 할 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. 왜? 승가 자체가 청정하니까. 즉, 양심 51%면 우리가 해서 그 자체 정화 능력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. 근데 지금 종단의 지도부들이 지금 썩어 있는데, 그걸 통일시하면서 그것도 돈을 갖다 바치면서 생필품도 아니고. 즉, 공부하라고 최소한의 어떤 자구를 도와주는 거 얘기한 것뿐이에요. 초기 경은. 근데 지금 현금을 갖다 주고, 그 엄청난 그 거액의 돈을 바치면서 경전에 보시는 그래도 못된 승려라도 보시하라 그랬다.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책임 못 져드려요. 저는 경고는 해드렸어요. 그런 짓 하면 악업 지어서 그 상대방이 지은 죄 같이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. 그 홍의각당 이놈들아. 그러면 너네도 윤홍식한테 돈 갖다 바치면 윤홍식이 나쁜 짓 하면 공범이냐? 그럼 당연히 공범이죠. 여러분, 학당에다가 지원 끊으셔야 돼요. 제가 뻘짓을 하고 다니면. 학당 지도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 바로 끊으셔야 돼요. 공범이 돼요. 너돈 어디서 나서 죄 짓고 다녔어. 사람들이 제가 죄 지어도 잘 주던데요. 그 사람들도 복 받으려고 그랬는지 자기들 욕심에 저한테 잘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돈 가지고 제가 죄 짓고 뭐 핵도 만들고 다 했어요. 그럼 똑같죠? 공범이 돼요. 그럼 여러분 무지하신 거예요. 자기 양심도 안 돌보고 욕심만 돌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일 만들어진 거예요. 말이 됩니까? 공범이 됩니다. 즉, 그런데 이런 거죠.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줬죠. 그거는 저는 분명히 인정해요.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. 좋은 의도로 한 부분은요, 하늘이 인정해줘요. 문제는 여러분이 악업에 동참한 부분도 분명히 하늘이 그만큼 벌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디다 줘야겠습니까? 보실 하더라도. 죄안질 사람이요. 도 닦을 사람한테 줘야죠. 남 살릴 사람한테 그 돈을 갖다 바쳐야죠. 만약에 내 귀한 생명 같은 돈인데 왜 거기다 줍니까? 복 받으려고요? 아니에요. 지금 마이너스가 더 커요. 복도 있겠죠. 좋은 의도로 주셨으면. 정말 그 사람이 남 같지 않아서 주셨으면요. 양심적으로 주셨으면 복 받습니다. 그 복, 내 마이너스가 더 크면 여러분. 어떤 사람 살으라고 돈 줬더니 그 돈만 없었으면 그죄안 저질렀을 텐데 여러 사람 죽게 했다. 그럼 여러분 당당하세요, 양심상? 난 좋은 의도로 줬으니까. 아,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, 하늘이.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부분 같이 책임지셔야죠. 무지하신 거죠. 사람 봐가면서 주라고 돼 있어요. 이 보시 분석경 보시면요, 요 얘기만 드릴게요. 석가모니가 보시를 할때딱 기준이 있습니다. 청정한 사람이 청정한 사람한테 줘야 진짜 청정한 보시입니다. 청정한 사람이요? 청정한 사람이 청정한 대상한테, 죄안 지을 사람한테, 죄안 지은 사람이 또 있어요. 청정한 마음으로, 좋은 의도로 줘야 돼요.
그게 청정한 보시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보시의 분석형 보시.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실 때 협의의 승가, 이것이 승가다 할 때, 그러니까 말을 붙여보자고요. 청정한 승가다라고 하실 때는 딱 수다원 이상부터 얘기한다고요. 그럼 우리가 그 만약에 제가 출가를 했더라도 최소한 밥값을 하려면 수다원 이상을 유지해줘야 돼. 저런 삶을 유지해야 돼, 제가. 계율도 지키고 늘 깨어있으려고 하고 그걸로 밥값을 제가 하는 거니까. 중생들 오면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자기가 터득한 데까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초기 원형이겠죠. 승가와 승의 원형의 모습이겠죠. 지금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를 우리가 승가라고 인정하자니까요. 그리고 승가가 아닌 데는요. 좀 보시를 거부하고 이 거부함으로써 이 공양을 거부함으로써 좀 압박을 해주세요.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. 그래야 정신 차려요. 시주가 끊겨야 정신을 차리죠.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. 어려운 게임이고. 항상 깨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시라고요. 그렇죠? 깨어서 바로잡. 그 압박하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신자들이. 거부해보세요. 당신을 성직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겠다는 거. 제 말 듣고 바로 혼자 하시다가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참으시고 일단 상황을 보세요. 동지들을 규합하세요.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.